오늘도 돌아온 DH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6일 DH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KADH 블로그에 올라온 주요 DH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뉴스가 있죠? 2024년 DH 겨울 학개요! 자, 김병수 네,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제 확정된 신청도 이제 시작을 해서 한번더 이제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2024 디지털문화 겨울학교는 주최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에다가 이제 성대, 그리고 우리 여기 한국 디지털문화 협의회,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관이 이제 들어왔고요. 주관을 이번에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단에서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말이죠. 29일까지 받도록 하는데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감사도 그렇고 제 지금 행정팀 입장에서도 미리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링크를 들어가면 이제 구글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데, 정보는 뭐 그런데, 이제 CV랑 연구 계획서를 한 장씩 4개 있어요. 4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쓰게 했고요. 지금 이미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일째인데 벌써 꽤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결제를 한건 아니고, 네. 결제를 한건 아니고, 수정 확정을 한번더 하고, 정말 수업 들으실 건지 확정 메일을 보낸 다음에, 그때 이후에 결제를 하게 이상입니다. 보면 쭉 내려가서 요거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월요일 날은 뭘 들을 건지. 네네네. 두개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고요. 뭐, 상관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저희가 이 임의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둘이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저 이정우 선생님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이거는. 됐는데, 네. 네. 김희진 선생님하고 김강민 선생님. 특정 수업으로 좀 몰리면 저희가, 조교를 더 많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좀 몰리는 수업은 대여섯 명 배치할 거고, 좀 적으면 두세 명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유인태 선생님하고 김병준 원유교 선생님 두 분이서 경쟁이네요. 이렇게 1대2 싸움이네. 경쟁이라뇨. 협력 관계입니다. 경쟁은 당치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시죠. 네. 슬슬 저 말투가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전 답변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뭐, 아직 신청자가 있긴 하지만, 요번에도 조교수, 주니어급 조교수분들이 지원을 꽤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각 학교의 조교수들이 뭔가 총대를 메고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가 배워와라. 그런 느낌. 네. 저는 환영합니다. 조교수분들이 제일 열심히 듣더라고요. 듣기는. 오히려 대학원생보다도 더 열심히 듣는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열심히, 불쌍한 조교수들. 네, 활발한 조교수 선생님들이 가장 열심히 듣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2024년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 링크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하단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술대회네요. 단국대학교에서 12월 8일 금요일 날 열리고요. 얘는 온라인 중계는 안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인문학적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주최를 하고요. 내용이 이제 1색 크게 하나, 두 개가 나오 두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1섹션의 1주제는 인문학과 디지털의 만남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홍성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HK 사업도 이제 하는 쪽이니까 그 연구군의 DH 구축 현황
및 쟁점. 그러니까 HK 사업 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대비를 구축하는데 그런 게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 이제 한밭대학교 신우철 선생님이 일본 고문원 구조를 TEI XML 텍스트 데이터로 기출할 때 봉착하는 문제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문학적인 사유와 지식들을 어떻게 기계과학형 데이터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바로라고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할것 같네요. 제가 말해놓고 나서도 좀 뻘쭘하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토론 있고 윤리교육 있고 끝나게 됩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이어가지고 참가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그래도 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로 12월 8일 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바라 선생님도 가세요, 혹시? 네, 아마 좀 이상한 이 발표를 좀 들으러 가야 되겠죠?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컨셉인 것 같아요.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단국대네요.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에서 일본의 온톨로지 연구 성과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아이다 미쓰루 선생님께서 특강을 개최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줌 링크가 역시 제공이 되네요.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19일이면 저도 온라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의 온톨로지 연구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온톨로지를 메인으로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궁금하고, 정말 웬만하면은 시간을 꼭 내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요즘 온라인 이런 거 좋아요. 강의 언어에 대한 얘기가 없죠. 뭐 일본어로 강의하시겠다는 건지 통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공지사항으로도 없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아마 일본어로 한데 통역을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설마 일본어로 하시면, 뭐 자료 보면은 대충 알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통역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워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그 박주영 교수님, 물리학자신데요. 복잡계 연구하는 연구실이고, 네트워크 사이언스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쪽 연구실에 디지털 인문학 연구하는 그 대학원생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동혁 박사가 있죠. 네, 우리 최동혁 씨가 있어요. 네, 그 연구실에 이제 그 교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문학, 인공지능 문학을 이제 특강이 있어서 제가 올렸고요. 내려 보시면 현역 시인도 오시고, 권보연 선생님이라고 그 생성 AI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도 오시고, 한번, 실제로 정말 시인은 생성형 AI가 쓰는 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라서 올려봤습니다. 네. 카이스트 교내 프로그램인데, 뭐 교외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서 제가 공유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거죠, 요거? 네네네. 온라인으로만 할 겁니다. 되게 좋은 기회네요. 12월 8일,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네요. 네. 금요일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힐링대도 아마 하는 것 같고요. 한림대도 금요일날 하지 않나요? 제 네, 기억에? 맞아요. 네. 제 기억에 한림대도 금요일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디 볼까요? 이번에 네, 한림대 초거대 AI 네이버의 하정우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것도 줌으로 진행을 하고, 요 세미나도 이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국대 요것도 이때 하네요. 토요일날은 뭐죠? 융국화 시대 중국학 연구의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중국학 관련 플러스 이제 뭐 디지털 쪽도 살짝 살포시 얹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학분과 쪽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 관련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맞죠. 이것도 있네요. 웨비나. 다음 주에 웨비나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DH 아시아 웨비나 이쪽 섹션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 전에 한번 네. 공유했던 거.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했던 일본의 디지털 온톨로지 연구 성과와 현황은 19일 날 요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일단은 요거가 있네요. 우리 겨울 학교가 있고 여기 학술대회는 AI 시대의 고소설의 미래 고소학계에 사는 게 있네요. 일단 세팅된 거는 이 정도고 혹시 제가 올리지 못했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